연일 이어지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오피셜 대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오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온라인 제작 발표회에서 당시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어릴 적에 하던 놀이들을 성인이 된 후에 경제적 빈곤과 어려움에 몰린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하게 되는 이야기다라고 소개하며 6개의 게임이 등장하는데 제목을 오징어 게임으로 선정한 이유는 어릴 때 하던 격렬한 놀이, 좋아하던 놀이기도 했고 현대 경쟁 사회를 은유하는 게임인 것 같아 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황 감독은 이정재, 박해수를 이란성 쌍둥이처럼 그리고자 한 이유에 대해 말했는데요. 황 감독은 이란성 쌍둥이는 한날 한시에 나왔지만 생긴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다.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그 시절에 같이 놀고 추억을 쌓고 한 가지 기억을 공유한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결국 이들이 게임장 안에 같은 추리닝을 입고 모이게 되는데 결국 같은 기억을 공유한 사람들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지만 오징어 게임 속 같은 세상에서는 결국은 모두가 약자가 될수 있다, 을이 될수 있다는 상징으로 이란성 쌍둥이를 쓰게 됐다라고 덧붙였죠. 이후 이정재는 각종 인터뷰에서 드라마 후반부에 성기훈은 게임의 진실을 알게 된뒤 강렬한 빨간 머리로 염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는 그 이유나 그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이 펼쳐졌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성기훈이 용기를 낸 것이라고 설명하며 촬영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함께 전했는데요. 그는 성기훈은 극한 상황을 통과해 빠져나온 사람이다. 여태 해보지 않은 경험을 했던 친구가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일남을 만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과연 다시 옛날의 성기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러지 못하지 않을까? 기훈의 입장에서는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빨간 머리를 택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기훈의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렬한 색깔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런 생각도 했다. 빨간 머리를 염색 스프레이로 할까? 진짜 염색을 할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촬영을 하다 보면 씬을 순서대로 찍지 않는다. 마지막 씬 찍다가 초반 씬 찍고 왔다 갔다 한다.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하면 다른 씬을 찍기가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가발을 선택했다고 밝혔죠. 한편 이정재는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질문에 촬영 당시에도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황 감독에게 시즌2 혹시 생각하고 계시냐, 기획하고 계시냐는 질문을 저희 연기자들도 끊임없이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감독님은 태울 만큼 다 태워서 과연 가능하겠냐라고 질문을 답으로 넘기셨는데 지금은 아마 기획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흥행을 이뤄낸 후 제작진과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는 이정재는 시즌2에서 맡을 역할에 대해 묻자 저도 사실 기대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